막 여기다가 막 하다가 막 숨기려는 거 아니야 나? 아니 근데 다 읽은 건 자기들 자유지. 네. 그렇게 떳떳하면 내 앞에 와서 나하고 점을 같이 봐. 내 앞에서 와서 점 봐. 나 우리 애기 씨도 그거 보고 울었어. 속상해서. 나 그러면 그렇게 알면 네가 와서 점 보세요. 이거 혹시 댓글 답변 준비하신 거 아니죠? 아닌데? 그쵸? 알겠습니다. 선생님 구독자 1000명 된 거 보셨나요? 봤는데요. 네. 일단은 뭐 1000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뭐 선생님 잘한 것도 있지만 네. 저도 좀 뭐 아울렛 지잘한 맛에 사시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되기까지 네. 선생님 정말 뭐 좋은 댓글도 있고 안 좋은 댓글 여러 댓글들이 많이 달렸잖아요. 안 좋은 거 많은데 이번에는 네. 시청자들의 댓글 리뷰로 한번 할 거예요. 네. 그쵸. 이제 첫 번째 댓글 리뷰 할 거는 이제 선생님 옛날에 올리셨던 영상인데 이제 옛날 2020년도 구군에 관련해서 댓글을 제가 봤어요. 거기서 이제 댓글 한번 읽을 건데 아프려도 괜찮아. 괜찮죠? 다 그냥 답변, 집에 가서 울지 뭐. 답변 해주실 거죠? 아, 할게요. 막 여기다가 막 하다가 막 숨기려는 거 아니야? 저는 근데 저는 선생님 댓글 관리를 하잖아요. 저는 승진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구군 영상의 첫 번째로 달린 댓글이 2020년도 구군이었어요. 그때 심지어 그때 점사를 선생님 맞추셨어요. 그때 그 이태원 사건을 예상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완전 적중했는데도 돈을 뿌리는 점 나도 알겠다. 나 미안해 그분들한테. 이렇게 댓글 달았어. 나 너무 미안한 게 사람이면 우리나라 사람이면 평균적으로 뉴스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너무 그런 거에 등하시했던 것 같아. 신의 길에만 가다 보니까 그리고 TV를 잘 못 봤어요. 그거 나 자랑 아닌 거 아는데 이제부터 나 TV 잘 볼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내가 지금 상황, 위치 이런 부분을 나는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 상황,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이 사람을 점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 네네. 그렇잖아요. 그럼 구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그 다음을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란 말이지. 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제 뉴스 잘 볼게요. 뉴스 잘 볼게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내가 잘 몰랐어.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걸 모르고 나는 나오는 대로 점을 본 것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를 난 얘기한 것뿐인데 그분들은 나도 다 당연히 알겠지. 그러면 그렇게 알면 네가 와서 점 보세요. 이거 혹시 댓글 답변 준비하신 거 아니죠? 아닌데? 그쵸?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요즘 동자가 유행인가 보네. 나 그거 너무너무 속상해. 그쵸. 연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네. 근데 나는 처음 신을 받았을 때 동자님이 딱 오셨는데 와 처음에는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오신 애기씨이기 때문에 말을 못했어. 이마 벌리고 있었어. 이랬단 말이야. 네네. 우리가 사람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쵸. 공부를 하면 내가 지식을 더 쌓아놨고 그럼 말하는 내용이라든가 구구절절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배울 수가 있어. 할머니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들이거든 애기씨들이. 네. 처음엔 선녀님이 왔어. 내가 간판이 선녀 대신이잖아요. 네네. 주가 선녀님이 점을 많이 보시긴 한데 선녀님이 기도를 하러 가실 때가 있어. 공부를 하러 가실 때가 있단 말이야. 네네. 그러면 그 대타를 동자님이 와서 또 보시는 거예요. 근데 꼭 동자가 유행이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선녀님도요 애기 선녀도 있어야 돼. 저는 애기 선녀님이세요. 네. 큰 선녀님도 간혹 들어오실 때도 있긴 한데 애기 선녀도 있거든. 근데 네. 동자가 유행이 아니고 저는 점을 봐주시는 분들이 애기씨들이 점을 많이 봐줘요. 할머니 말씀을 전달자야.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계시면 애기씨들은 양쪽 할머니 무릎에 딱 앉아있다라고 보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이 전달을 누가 와서 얘기할지 모르겠어. 나도 몰라. 그거를 연기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네. 애기가 와서 점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네, 맞아요. 부정적으로 난 안 봤으면. 나 우리 애기 씨도 그거 보고 울었어. 맞아. 속상해서 나 진짜. 아니 근데 다 읽은 건 자기들 자유지. 네. 그렇게 떳떳하면 내 앞에 와서 나하고 점을 같이 봐. 내 앞에서 와서 점 봐. 와서 네. 이게 진짠지 가짠지 처음에 못 믿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 네. 근데 실제로 보면 나도 내가 애기씨들 다시 흉내내라고 그러면 잘 흉내 못 내. 내가 그렇게 그 정도로 연기했으면 나 연예인 했지. 그리고 이제 또 전 영상에서는 여지까지의 영상에서는 한 번도 선생님의 오반기에
검은색 오방귀가 비춰진 적이 없는데 검은색 오방귀가 한번 비춰졌어요 영상에. 근데 그래서 검은색 오방귀는 무슨 뜻인가요? 라는 댓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까만색 오방귀가요. 네. 원래 녹색하고 똑같은 의미를 둬요. 까만색이 너무 강렬해서 초록색으로 대처를 했었다는 얘기가 이게 뭐 불은 안 좋은 뭐 깃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좋은 뭐 이렇게 시비 구설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네. 거를 얘기할 때 요거 대신 요거를 쓴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처음 신을 받기 전에 네. 꿈으로 받은 오방귀가 할아버지 오방귀가 녹색이 아니고 검정이었어요. 네. 근데 일반 시중에 파는 데는 검정이 없어요. 예, 네, 검정 저도 처음 봐요. 검정이 없어요. 난 맞춘 거야. 아 진짜요? 맞춘 거야. 이렇게 검정으로 만들어 달라고. 군웅 장군님이라고 있는데 검정 네. 장군님이 있는데 네. 그분 줄력이 세서 이렇게도 하기도 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보셨던 선생님 댓글 보시잖아요 가끔. 물론 자주는 안 보십니다. 근데 가끔 보시는데 보는데 인상 깊었던 댓글 있었어요? 하나? 없어요. 몰라요. 없었어요? 그냥 뭐 악플만 잔뜩 달려서 괜찮아. 근데 이게 보면은 선생님이 악플만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좋은 댓글도 엄청 많아요. 아시죠? 귀엽게 봐주세요. 내가 여기 유튜브 보시고 연락 오신 분 어머님이 한 분 계세요. 네. 어머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동자님이 이쁘다고 볼이 빵빵해질 때가 너무 귀엽다 그러면서 네. 전화를 주셔갖고 정을 보신 분이 계시거든. 네. 그분 아마 보시면 이제 아 내 얘기구나 하실 거야. 네. 근데 난 그렇게 그래도 악플도 있지만 악플도 난 인기라고 생각을 하려고 좋은 뜻으로 그래도 그렇죠. 보게끔 그리고 아, 네. 좋게 보시는 분들도 원체 많으시니까 네. 그냥 좋게 봐주시는 분들 있으니까 더 계속 찍으려고 악플을 내비두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선생님께서 내비둬라 악플 같은 거 어디서 있으면 지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정말 극악무도한 진짜 선 이적 좀 제가 생각하는 선을 넘는 댓글은 이제부터는 좀 신고를 할 거예요. 좀 예를 들어서 인신 공격을 한다든지. 하지 마. 뭐 점사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냥 선생님이랑 사람에 대해서 인신 공격하는 분들은 가차 없이 신고를 하겠습니다.